보다 더 똑똑한 뇌를 가지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게 너무 과학적이에요. 그래서 아인슈타인보다 더 똑똑한 뇌를 가지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제 얼굴을 좀 못생겼으니까 아이돌의 얼굴처럼 완전 잘생긴 얼굴을 갖고 싶고요. 세 번째로는 제가 이제 엄청 키가 크고 엄청 힘이 센 그런 몸을 가지고 싶습니다. 이제부터 많은 소원들이 나올 텐데 그걸 다 들어주세요. 그게 첫 번째 소원이에요. 네. 드라마. 네. 그리고 제가 머리가 조금 나빠요. 기억력도 안 좋고 뭐든지 다 나빠요. 그래가지고 대학을 좋은 데로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대학을 좋은 데로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취직도 잘하게 해주고. 세 번째로는 키가 좀 컸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몇 년째 살고 있는 건데 키가 이 모양이에요. 일단 저는 돈 많은 남자를 들어가게 해주시고요. 우와. 제 이름으로 된 회사 하나 감사하게 해주시고 이제 다시 때 돈을 내고요. 애들을 내려놓고 마지막으로는 키 크게 해주세요. 인생은 돈이에요. 돈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저는 고민이 되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 스마트 같은 남은 친이랑 그리고 두 번째는 이뻐지게 해주고 세 번째는 돈 잘 벌게 잘 돈이 많아지게 하는 게 소원인데 이 이유는 저는 외롭지 않고 행복할 것 같고 그리고 너 나의 조건에 딱 맞으니까 그게 좋고 그리고 내가 멀리 계시죠? 첫 번째는 시간을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돈이 떨어지게 만들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돈이 떨어지게 시간을 뭐 만드는 능력이 있으면 그걸 만들잖아요. 그래서 자기 뭐 훌륭한 능력도 있고 시간 없고 근데 돈이 떨어지는 거 보면 감사하게 일단은요 하지만 안 되는 거 다시 일단 빠져야지 뭐가 돌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만들어야 돼요. 로또를 뜯어야 돼요. 얻고 싶어요. 저는요 첫 번째로 먼저 크리에이터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크리에이터가 되면서 성공하고 싶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렇게 성공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 이유는 제 꿈이 원래부터 유튜브 크리에이터였는데 한번 성공해보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먼저 키가 크고 싶어요. 왜냐면 키가 너무 작아가지고 남친이 아닙니다가 키가 크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햄스터 키우고 싶어요. 햄스터리에 완벽한 남자랑 결혼을 하고 싶어요. 그치? 가수승기 진로라서 오디션에 보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는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 잘하게 되는 거 이혼 안 하고 결혼 잘한 거 그게 소원이고 마지막에는 지금보다 좀 더 예뻐지고 싶어요. 그냥 이유는 없고 그냥 예뻐지고 싶어요. 감사합니다.